자, 먼저 큰 그림에서 2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시장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번 주 후반에 있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단이 오늘 아침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차근차근 회담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관망 심리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는 0.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좀 밀리는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자, 지수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가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죠. 아시아 증시도 단기적인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023까지 내려갔었던 지수가 오늘 장중에 2130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단기 고점 이후 조정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 상해 증시도 3000선을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조정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통신 장비 업종 이쪽에서 차익 신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 지수로 보더라도 통신 장비 업종의 그 지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거의 3% 넘게 하락하고 최근 들어서 급등을 보였었던 뭐 솔리드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KMW 이런 쪽에서 차익 신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그 올랐던 통신 장비 업종이 이렇게 밀리고 있다면 과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을까요?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 존재합니다. 급등주라고 표현이 될까요? 일단 상승주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오늘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카카오, 롯데칠성, 로보로보 골라봤는데요. 카카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하반기 카카오의 전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혹은 카카오톡 광고, 커머스 부분 매출 증가, 여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면서 관련해서 ICT 기업이 최초로 인터넷 은행을 소유하는 사례가 될 것인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리스크를 좀 덜어냈다라는 분위기 속에 오늘장 상승이죠. 3% 올라가면서 13만 원입니다.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17에서 18만 원 정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롯데칠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증권사 곳곳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붉은 수돗물부터 해가지고 생수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생수나 탄산, 커피 관련해서 매출 증가가 고르게 나타나고 롯데칠성 역시나 하반기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실적 기대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주가는 재미있는 흐름을 나타내진 못했었는데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오늘장에서는 몇 거래일 만에 상승인가요? 한 6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 정도 올라서면서 1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보로보입니다. 정말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LG전자와 그리고 통신사가 손을 잡고 로봇 관련한 산업에 또 기술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요. 로보로보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어느덧 상승분을 다 토해낸 상황. 후반 들어서 지수 탄력이 둔화되면서 상승폭을 같이 반납했네요. 지금은 7% 정도 상승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을 비롯해서 오늘 로봇 관련주 오전 출발이 좋았는데 오후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네요. 시장 조금 더 체감 나쁘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이 로봇주들의 이 상승폭 축소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로보로보는 6,18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변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종목들 전략이 취해야 될 것인가 이분 연결합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KMW 떨어지고 이런 것들 보니까요. 종목 고르기가 네. 선뜻 겁나는 상황인데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 오늘 세 종목 중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세 종목 중도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래도 시장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보로보 같은 경우 같죠. 뭐 장중에 20%까지 7,260원, 5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 자체가 지수가 좀 밀림으로 인해서 좀 차익 매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로보로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굉장히 좀 많이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앞으로 향후 로봇과 관련된 종목
부분들은 뭐 시장의 신사업으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계속 언급을 좀 드리면서 좋은 기업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20%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좀 밀림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차익률도 좀 나아졌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주가가 좀 강하게 오늘자의 고점 부분들을 좀 유지가 되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응하는 부분에서 영역에서 좀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전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자겠죠. 금요일자에 대한 시가 부분들 한 5,9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손절라인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좀 보실 종목은 롯데칠성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98%의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보다는 오히려 개인 쪽에 대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지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동안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3월달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서 고점입니다. 18만원대까지 유지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 흐름들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테마가 엮이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집중되는 종목군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동종목 같은 경우는 또 어느덧 또 시야에서 많이 멀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5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15만 5천 원대 120일선 자체를 하향이탈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6월달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120일선에 대한 우상향이 이루어지면서 16만 5천 원대에서 저점이 만들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일선과 22선이 밀집되는 가격대에서 저점 구간들을 만들어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승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오늘자에 대한 양보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고수익 음료에 대한 판매가 호조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탄산수라든지 생수라든지 판매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2분기에 반영이 돼주게 되면 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올해 보시게 되면 주류 가격에 대한 인상이 좀 진행이 되고 돼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돼주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2019년도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종목으로는 롯데칠성이라는 종목 한번 좀 뽑아볼 테니까요.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뭐 많이 크게 증가가 된다거나 뭐 유동성이 크게 유지가 되면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직전 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시키는 수익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2017년도의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하단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16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이끌 수 있는 종목으로 롯데칠성 꼽아봤습니다. 네, 로보도 짚어주셨지만 이거는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을 짚어주신 거고 여기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롯데칠성을 꼽아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최영동 대표가 직접 고른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 제가 대본을 미리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카카오를 꼽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쯤에도 네. 한번 짚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정도 이 시각을 통해서 카카오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이제 광고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상당히 의미있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해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새로운 신사업 부분에서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진행이 돼주고 있는 카카오 뱅크와 같은, 대주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크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 갭상승 이후에 안정적인 수급 현황들 그리고 안정적인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오늘 잠정적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 시간으로 4만 9천 주의 외국인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월 중순서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인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눈독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찍는 이슈겠죠.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추행이 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당분간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부분들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기관에 대한 수급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단기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기업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흔히 얘기를 하다시피 단기적인 시세를 만들어낼 때는 외국인들 시세보다는 오히려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유입이 됐었을 때 실질적인 수익 현황들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알게 모른 이제 시장에 대한 논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기관 쪽에서에 대한 22만 주에 대한 순매수 흐름들,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9만 주 정도의 순매수 유입,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세에 대한 분출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공유경제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공유경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발맞춰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무상에 가까운 서비스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서부터는 차분히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억눌렸던 성장성 자체가 2019년도에는 급격하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카카오론 종목 말씀드리고요. 지금 차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 21선 정도의 구간의 첫 단추를 잘 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매수가 잘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한번 시세를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직전 고점 13만 5천 원대까지 1차 장목 부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21선의 하향 이탈 가격이겠죠. 12만 2천 원대를 하향 이탈 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좀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카카오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라인보다 15,000원 윗단으로 목표주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롯데채성과 카카오 기업회 볼게요. CK 주식투자연구소 최홍동 대표 함께했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